몸소리 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유식하게 표현하면 전율. 전율은 전기 치료받을 때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전기를 탁 쳐서 탁 좀 전율. 결국은 그 몸서리가 쳐졌다는 그 순간은 전율이 왔다는 순간이고 강력한 전기가 통했다는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오면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켜. 그래서 우리 근육이나 간 안에 그 소위 우리 에너지를 주는 당분이 탄수화물이라고도 부를 수 없고 그 글리코겐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당분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된 당분이 갑자기 뭐예요? 팍! 이제 그 피소로 나와서 그것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확 이제 되면서 강력한 전기가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는 좋은 파장이게 나쁜 파장이게 그렇죠. 강력한 알파파가 쫙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회 가서 그 파바로티나 이런 친구들 노래 캬 많고 브라보 할 때 이제 이게 전율이 오잖아요. 그런 정말 그 강력한 아름다움, 정말 놀라운 진실, 너무나 감사하다, 진선미 그리고 사랑.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몸서리 치게 하는 거지. 근데 주로 몸서리는 나쁠 때 하는데. 하여튼 최고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뒷골이 지끈지끈했는데 그게 강의 한 세 번 듣고 나니까 싹 없어지더라. 그건 또 왜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갑자기 막 베타파, 감마파에 가까운 그 나쁜 파장이 막 쫙 하니까 근육에 막 경련이 오고,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강의를 들으니까, 야 막, 이거 맞는 말이네. 우리 회사 소세지를 안 팔리게 하지. 저도 CJ 소세지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근데, 이거 봐. 이야, 이거 맞는 말이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면, 그 나쁜 베타파가 갑자기 뭐예요? 샥, 알파파로 변해버려. 그러면 근육 경련이 없어져. 그러면 이 지끈지끈 통증 그것도 쫙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줬다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예수님이 환자 속으로 넣어주니까 그 그냥 놀라운 유전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의 어깨에 손을 탁 얹었을 때 그 환자가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구나. 왜? 자기가 문둥병 환자로 지금 25년을 살고 있는데 문둥병 환자는 아무도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만져줄 사람이 없어. 그 만지면 죄야. 그게 이제 올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거기 아주 철저히 그 만지면 안 돼. 근데 그 만지면 안 된다고, 만지지 말라고, 말라는 율법을 주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오셔서 자기를 뭐예요? 만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25년 동안 아무도 자기와 악수한 사람이 없고, 등을 두드려준 사람이 없고, 영어로 터칭이라고 그러죠. 또는 요즘 말로는 스킨십을 해준 사람이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어. 그렇죠? 그러면 순식간에 온 몸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놀라운 파워, 그 에너지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게 조건이 붙었다 하면 그 에너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왜 저런 몸서리가 안 쳐질까? 나는 왜 저런 지끈지끈하던 골이 싹 낫는 경험을 못 해볼까? 나는 왜 계속 이 잡념에 시달리고 계속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까? 네. 계속 나의 뇌파는 계속 뭐예요? 베타파에서 감마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를 긴장시키고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왜 나는 그런 감동적인 전율을 오지 않을까? 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을 통하는 전류도 다르지만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 몸 밖으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즉, 생체 전자파가 몸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내 자신의 뇌파 그리고 생체 전자파가 외부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안 할지라도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있으면
그분의 그 사람에 대한 뭐를 느낄 수 있어요? 그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각자가 방출시키는 그 전기적 에너지. 그 전기적 에너지는 결국은 뭐예요? 각자가 받아들이고 있는 영적 에너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받아들이는 영적 에너지가 좋은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면 나로부터 방출되는 이 생체 전자파가 아파트가 돼. 그러면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뭐를 느껴요? 호감을 느낀다. 이제 그런 내 몸에서 나가는 그래서 이 힌두교나 이쪽에서는 그런 거를 오라라고 부른다. 오라. 사람마다 오라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참 좋은 말, 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 오라를 제일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아기들입니다, 아기들. 우리는 말을 하거나 글을 읽거나 이러느라고 오라로부터 느끼는 것보다는 말을 들어서 느끼고 글을 보고 느끼고 하는데 뭐 요즘은 뭐 순전히 문자 보고 느끼고 이모티콘 보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느낌.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그런데 익숙해지면 오라에는 둔해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문화가 퇴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퇴화한 결과 뭐가 지배하게 돼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그 사람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도록 지금 점점 퇴화시키고 이런 의미에서 그 창의적인 예술가, 그렇죠? 문학가, 시인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필요한 때가 네.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처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저 중학생 여자애들 다뭐 입어? K-pop, 네? 짧은 뭐예요? 다 그거 입고 양말 신고 하나도 자기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옷을 입으려고 자기 자신의 개성에 맞도록 입으려고 하지 않아. 네? 고등학생들은 다 뭐예요? 겨울이 되면 다 히말라야 산악대 온것 같아. 네? 똑같은 뭐 그거 안 입으면 뭐예요? 좀 이상해. 그게 이상하게 변해가요. 아주 나쁜 변화예요. 그래서 일률화되고 창의성이 억제당하는 네. 그런 지금 시대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라. 결국 오라 자체는 전자파 에너지지만 그 원천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영을 우리는 내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근데 이제 이걸 제일 애기들은 문자도 볼수 없고 편지도 받을 수도 없고 테레비를 봐도 모르고 하니까 전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그 소통을 뭐로 받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배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배속에 있을 때. 요즘
요즘 자폐아들이 아주 많아요. 네. 옛날에는 자폐아라는 게 없었어요. 네. 요즘은 하도 자폐아가 많아가지고, 누가 진짜 자폐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진짜 자폐와 자폐가 아닌 아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런 그 테스트 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자폐아들이 많아졌다. 이거죠. 자폐아가 왜 생길까요? 자폐아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폐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 속에 가둬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 속에 내가 가둬져 가지고 외부와의 소통을 안 한다. 할 줄도 모르고 안 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얘들이 태어나면 심한 애들은요. 엄마하고도 뭐를 안 맞춰요? 눈을 안 맞춰요. 다 외면하고 그냥 혼자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고 또 심한 애들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있고 또 뭐 이러고 있고. 이게 아주 심한 경우예요. 그 애들은 그냥 그러면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떤 희한한 데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 그 어떤 데는 다 바보고. 집중하는 부분에서는 천재적이야. 그런 이상한 완전히 밸런스가 깨진 애들이야. 아시겠죠? 그 왜 요즘 그럴까요? 애들이. 그러냐면,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네?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엄마와 이 아기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통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뭐 말을 해도 듣지 못할 거고. 엄마의 생각을 아기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엄마의 뇌파, 엄마의 생체 전자파밖에 없어요. 그렇죠? 뱃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어떤 뇌파를 형성해서 그게 생체 전자파가 되어서 아기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되어요. 그럼 아기는 뱃속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엄마는 임신 중에라도 이 아기를 만지면서 말을 해야 돼. 그 말이 통해서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엄마의 뭐예요? 뇌파가 또 뭐예요? 그랬네. 엄마의 그 뇌파가 좋은 뇌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아기한테 전달되겠어. 잘 잤니? 편안해, 우리 이쁜 애기. 이래서 애기가, 아, 내 혼자가 아니야.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야 마음이 뭐예요? 안정이 되고, 불안하지 않고, 혼자일 때는 무조건 불안하거든. 그렇잖아. 이렇게 자폐할 때는 항상 불안한 거야. 혼자니까.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사랑을 받은 일이 뭐예요? 없을 때. 예. 그래서 이 엄마가 임신 중에도 항상 뭔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일 문제, 돈 문제, 무슨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애기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런 엄마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의 이 뇌세포가
이런 소통하는 면에서 어떤 오라를 느끼고 어떤 그 느낌. 이러다가 이 세상에 예술이란 게 없어질 수 있는 아주 이 기막힌,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뭐가 돼버려요? 인간들이 전부 바둑 선수들만 되고, 바둑이란 건 그게 다 완전히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법정에서 재판 그 과정을 기록하는 그 직업은 막 제일 먼저 없어진대. 전혀 필요가 없고. 나중에 변호사도 뭐요? 또 뭐요? 그런다. 변호사, 뭐 검사, 법조문을 누가 더 잘 알게? 컴퓨터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딱딱 따져서 딱딱, 뭐 결론, 컴퓨터가 결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의사라는 직업도 없어진다는 거야. 이제 의사도 뭐 기계가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뭘까? 뉴 스타트 의사! 아시겠죠? 절대로 없어지지. 뉴 스타트 의사는 인공지능 위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건 영적 차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뉴 스타트를 한다.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과학적인 그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이래가지고 나을 건가? 이래서는 안 돼. 이 이상은 이것은 누구의 차원이에요? 영적 차원, 곧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이 오라를 잘 느끼는 그래서 태어나서도 엄마가 아주 사랑해줘야 되고 이 가정 분위기라든지 이런 데 오라를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은 사람들하고 말로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기 안아주기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누구 집에 가서 그 귀한 애기가 있는데 좋아하는 척 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아이고, 이쁘다. 일로 와봐라. 그럼 애기가 뭐라 그래요? 그것도 처음 만났는데도, 아, 이쁘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와요. 다 달라요. 여기 오라 때문에. 걔들이 유전자. 애기 다음에 잘 아는 게 누구게? 강아지. 할머니도 그래요. 강아지. 강아지들도? 하고 짖다가 문탁 열면 뭐예요? 아? 이 사람은 날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면 즉시 앉으죠. 그리고 이제 소파에 앉으면 와서 어떻게 해요? 다리에 대고 비벼요. 쓰다듬어 달라고. 내가 보니
너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투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잡념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그럴 때 이 나쁜 영적 에너지가 내 속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은 쳐들어와요. 잡신들은. 그래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잡념에 시달리게 하고 마음이 복잡하게 만들고 뭐 우리가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거는 나를 스트레스를 줘서 죽이려는 내 병을 악화시키려는 잡신들의 장난이다. 이것은 영적으로밖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 도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기술적 도움은 뭐밖에 없어요? 신경안정제 먹어가지고 내 뇌를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변화시켜도 내가 느낄 수가 없도록 마비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안정제라는 거예요. 잡신들은 막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막 잡념으로 막 머리가 복잡한데 그리고 불안한데 그 뇌세포로 일단 죽지 않을 정도로 마비시켰지. 그렇죠. 그 작동을 잘 못하도록. 응. 이놈은, 뭐, 머리가 복잡한 것 같은데, 자꾸 졸려. 이제 이런 애매모호한, 그것은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전기 치료도 필요 없고, 자석 치료도 필요 없고, 오직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노래를 부르세요. 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보면 복음 전가들을 보면 참 좋은 뜻을 가진 참 복음 전가들은 가사들이 참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복음 전가 작사 작곡자들이 다 그 어떤 좋은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영감적으로 쓴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기발한 가사가 나올 수 있으며 기발한 이 멜로디나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몇 개를 단골로 외우셔야 돼요. 네.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몇 개 외워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이런, 짓이라 그럽시다. 이 짓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괴로운 일들이 많을 때, 사단이 이 상구를 완전히 그냥 쓰러뜨리려고 온갖 그냥 불안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일으켜 가지고 그럴 때 오직 그 문제는 내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악령들을 거부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때는 이제 노래도 몇 개 못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가 책을 열어 가지고 그냥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부르는 거예요. 막 불러 제꼈어? 예? 예?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시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대개가 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힘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 이제 그게 제 마음에 다 제 상황에 와닿기 때문에 크게 그냥 숲속에서 읽어요. 크게. 그러면서 읽고 이제 다 산에서 내려오면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부르고 내려오면 막 개선장군 같은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나온 그런 정말 수많은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지났지만 그래도 건강이 아직도 상하지 않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쇼를 할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걸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자, 나는 내 암을 사랑합니다. 아마 너 참 잘 왔다. 이참에 나는 뭐예요? 또 뭐예요? 이참에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가 되게 해줘서 고맙다. 아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로 꼭 치유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